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2월 8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CS윈드고요. 코드번호 00210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좀 쓴소리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동안 좀 질문을 주시고, 재무상을 다른, 여러 번, CS 윈드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동안 CS 윈드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무상증자, 무상증자, 유증일증 무상증자는 어떻게 할까? 전략을 전략적인 대응 시나리오, 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무상증자는 무섭다. 뭐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권리락 주의. 단기 조정 올까? 뭐 그대로 상승할까? 무상증자가 제가 악재라고 했냐? 전략 잘 짜셔야 된다. 계속 이거를 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제가 2월 5일에 권리락 기준 가격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 가격 84,800원 말씀드렸죠. 우리 이날 주가가 움직이는 제가 이거 일주당 일주 권리락 이다 설명 이거 다 설명드렸었어요. 권리락이랑 유상증자 이때 가격이 형성되는 게 16만 원대입니다. 16만 원, 16만 원, 19만 원 여기가 19만 원이고 이게 16만 원. 제가 이거 그동안 이거 계속 설명드리면서 전략 잘 짜셔야 된다.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뭐이 권리락 이후에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결국에는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CS윈드. 그동안 이거 말고도 제가 솔직히 무상증자 권리락하고 이렇게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하고 뭐 그런 부분들 일주당 일주가 희석이 되고 권리락 때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줄 수 있어도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뭐알 수가 없다. 제가 몇번 정도 이몇 차례 영상에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 몇 개도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2월 2일에도 무상증자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포스코케미칼 2월 3일 유상증자 물량 풀렸는데 무상증자랑 유상증자랑 비교를 왜 합니까? 제가 뭐 당일 뭐알수 없다, 모른다. 그럼 지워라. 제가 계속 경고를 계속 했잖아요, 제가. 무상증자가 악재라는 사람 처음 보네. 이제 부셨으면 된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이런 제가 영상을 이거 1월 6일 영상입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주시는 것도 일주당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고 물량이 두 배가 되면 오히려 유동성 조금이라도 없어서 호재 아닌가요? 그렇죠. 무상증자의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뭐 결론이 뭐야? 뭘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본인 탓을 하셔야지. 왜 이런 제가 지금 여기 안 나오는 댓글 중에서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욕설 뭐 그런 거다 지웠어요 제가. 차마 영상에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1시간 전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2월 8일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40% 이상 하락을 하는데. 많이 긴장이 되네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들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 아 제가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이 기준 가격이 있어요.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84,800원의 기준 가격입니다. 여기서 하는데 오늘 시가가 89,000원이죠. 조금 이제 시간 외로 상승을 조금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89,0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주당 1주를 받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희석이 된다. 권리락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거 하루 오늘 어제 뭐 하루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이 종목을
12월 뭐 7일, 8일 유상증자, 유상증자 뭐 배당 무상증자까지 12월 3일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솔직히 3개, 4개 정도만 보셨어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 구주, 들어오는 신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 화면으로 계속 말씀을 들었었죠. 무상증자 일단은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무상증자 효과로 주가가 일단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1주당 1주 주가가 해석이 되면서 기준 가격으로 하락을 하고, 근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락한 것만큼 무상증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권리락에 이제 좀 해당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되는 이거래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들 좀 어려워요. 우리 주식 좀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12월부터 12월, 1월, 2월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런 부분을 계속 어려우니까 계속 그 부분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댓글로 비방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박셀바이오 이거랑 하루 이거를 언급을 했죠. 무상증자 하는 권리락이 올라가고 무상증자 떨어지고, 심지어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는 하루 언급을 했고, 다른 종목들은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른 종목들도 차트 계속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권리락 때 상한가 가가지고 딱 묶이는 기업이 있고요. 권리락 때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이 있고, 권리락이 발생되고 계속 올라갔다가 무상증자 이제 주식수가 풀리는 날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다 성격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켜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무상증자 들어오기 전에 구주와 신주 나눠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주를 매도를 하고 신주를 받든가, 유상증자도 했고, 무상증자도 했고, 구주를 매도를 하고 신주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정을 다 하셔가지고 뭐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는 걸제 탓을 하시면 안 되죠. 뭐 공부를 제가 뭐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를 더 하라고 무조건 그냥 막 그렇게 비난을 하시는 거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자, 일단은 권리락으로 오늘 주가가 조정을 그 가격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50% 할인이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 19만원, 16만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기준 가격이 8만원대, 9만원 약간 안 되게 기준 가격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주식수, 우리 무상증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는 상황에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들은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지금 어제 좀 단기적으로 이걸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리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아니라 뭐 거의 뭐좀 많이 팔았죠. 권리락을 딱 받고 무상증자를 받고 딱 구주를 딱 매도하는 거예요. 차실한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다가 단타 매물들이 들어왔다가 또 빠졌죠. 근데 사실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다시 말아올릴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단타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나가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일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주가 올릴 거다, 그러면 올리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일단은 무상증자 이 물량이
일단 계좌로 들어오실 거다. 할인된 만큼 또 들어올 거다라는 거요. 그리고 주가가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 지금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되는 거는 2월 22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상증자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입니다. 자, 이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면 상장이 되는 날, 상장이 되는 날은 주가가 이 할인된 주식수가 할인된 주식수가 이만큼 풀리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거 이제 50%라고 하면은 뭐 6만 원대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1 플러스 1이 또 되니까 유상증자 했던 것도 무상증자에 포함이 되니까 이 주식수가 증자전 발행 주식수 여기서 플러스 된게 여기 무상증자 주식수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유상증자 가격도 여기서는 13만 원 이렇게 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6만 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상증자 돼 있는 것도 물량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무상증자도 3월 5일에 1 플러스 1이 되니까 증자 전 발행 주식수 그리고 신주 들어오는 새로운 발행하는 주식수 이렇게 1 플러스 1 이게 50%가 돼서 이 주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권리락이 제가 전 금요일 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1 플러스 1 50% 희석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 보인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자, 일단은 신주를 받고 이제 구주를 다 매도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계속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뭐 제가 뭐 파세요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움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몇몇 분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됐다고 욕을 하시거나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몇분 계시는데 항상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강도에 따라서 그냥 뭐 차단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 일단은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주를 뭐 지금 정리하세요. 매도하세요. 주가 흐름들을 지켜보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좀더 가져가 보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거고, 뭐, 주가가 떨어진, 장중에 떨어진, 우리 장중에 소통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여튼 정리를 하면, 오늘 주가가, 장고에 마이너스 40%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무상증자 효과고요. 권리락, 강세를 보였다가, 구주를 정리를 하고 난 신주만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매도세 이 구주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신주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 좀 나오겠죠. 그리고 내일 움직임들은 또 봐야 돼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거래량 나왔는데 내일 또 단타 세력들이 엄청나게 또 몰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못 올라가면은 여기서 뭐 유상증자 유증 상장하고 무증 상장을 하겠죠. 자, 무증 상장 때 주가가 희석이 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있을 거고요. 무증 상장 권리락 때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박셀바이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상증자를 한 주식들을 찾아보세요.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것도 아니고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는 입장인데, 뭐 떠먹여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공부를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자, 내일 일단 주가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어떻게 설명드려야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이거 12월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이라 가지고, 주가가 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설명드린 부분들도 좀 있지만은, 좀 제가 말씀드린 거다
맞았다, 뭐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해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셨겠죠. 이해 안 되신 분들만 막 그렇게 뭐 비난하시고 하셨겠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뭐안 되시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뭐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일단은 현명하게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일 주가가 좀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좀 기다려보면서. 아, 그리고 아까 뭐 유통 물량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 그만큼 물량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죠. 뭐, 삼성전자도, 뭐, 그거는 뭐 액면 분할이지만, 무상증자도 뭐50% 액면 분할한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잔고가 좀, 뭐,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내일 주가 움직임, 또 거래량이 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가지고, 또 이제 흐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시고, 자, 6월 5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거를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장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 올려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나스미디어 현재가 36,500원, 1,500가 37,600원, 손절가 35,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700원, 1,500가 14,100원,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모비스 현재가 2,880원, 1,500가 2,965원, 손절가 2,7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 추천 종목 1,500가 달성 이후 추가 급등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자, 9.89% 정도 수익. 자, 그리고 모비스 1,500가 추가 상승 중.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인 종목 파라텍.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사항들 설명을 드리죠. 자, 무료 추천주는 수급과 단기 성향이 강한 종목들로 장시작과 함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다. 느리신 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사항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서 100% 수익만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우리 소장님께서 추천을 드리고 수익 실현한 것들, 자,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 수익률도 이렇게 표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 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